때문에 수학 여행으로 이제 떠나는 학생을 태운 배가 있었어요. 화물선이랑 이제 충돌해가지고 침몰됐어요. 그래서 그때 168명이 사망을 했는데. 아유.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13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물 위에 오래 떠있는 방법인 생존 수영 당시 2m가 넘는 파도 속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생존 수영법을 활용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이 도착했을 때 생존 수영법이라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있는 그 상황. 배우는 이유는 물놀이나 체력을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갑작스런 해상 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주목적이야. 생존 수영을 연습하기 전 물에서 발차기와 물놀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물과 친해졌으니까 호흡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코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콜록콜록 지네요. 맞아. 생존 수영에서 하는 호흡과도 똑같아. 생존 수영을 하면서 코에 물이 들어가면 당황을 하게 되겠지? 호흡법만 제대로 익혀도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어. 자, 선생님과 한번 해볼까? 음파 호흡법은 육상에서와 달리 숨을 들어마실 때와 내쉴 때를 구분해 물 밖에서는 입으로 들이마시고 물 속에서는 코로 숨을 내쉽니다. 얘들아, 우리 몸에는 두 개의 큰 공기 주머니가 있어. 어디에 있지? 그건 작은 풍선이네. 우리 몸 속에는 폐라는 두 개의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몸을 위로 띄울 수 있게 해준단다. 자, 그럼 생존 수영법 중에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누워뜨기에 대해서 배워볼까? 누워뜨기는 가슴과 허리를 펴고 시선은 하늘을 응시하고 물 위에 누워서 떠있는 자세입니다. 몸에 힘을 뺀 상태로 귀가 수면에 잠기도록 눕고 양팔은 넓게 벌려주어야 몸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영장 풀 벽면에 발을 가볍게 올려 연습을 하는 등 올바른 자세를 연습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부유물을 안고 물 위에 누워뜨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서서히 부유물에 의지하는 힘을 빼면 몸의 부력으로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맨몸 누워뜨기는 음파 호흡을 통해 폐에 공기를 채우고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천천히 머리, 가슴, 다리 순으로 물에 뜰 수 있도록 합니다. 누워뜨기가 익숙해지면 스컬링과 발차기를 하여 이동하는 연습을 실시합니다. 생존 수영을 할 때는 해상의 파도나 물결로 인해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앞서 배운 음파호흡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해상에서 탈출 시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하며 없을 시에는 과자봉지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명조끼가 없이 물에 뛰어들어야 할 경우나 갑작스럽게 물에 빠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수면 위로 부상한 뒤 누워뜨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을 대비하여 누워뜨기를 응용한 연습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생존 수영은 바다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배워본 생존 수영을 통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